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정집이고요. 이 고 14세기입니다. 도소주, 도소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황제의 도성에서 지낸 지 어언 3년, 세 번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서글퍼져 어버이 늙으셨는데도 멀리 떠나오고 아이는 어려서 따라오지도 못하였네. 종물의 뜻은 만물의 생장에 귀결되겠지만 사람의 정은 세실 중히 여기게 마련 도소주를 혼자서 마실 수 있나 시를 짓노라니 만 가지 생각이 드는구나 해서 이 도소주에 대한 문헌 자료가 이 가정집에 나와 있습니다.